여러분, 하늘에서 달이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나요? 그런데 진심이었습니다. 그것도 핵폭탄으로 꽝! 진짜로 소련이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. 1960년대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, 미국은 아폴로 계획을 준비 중이었고 소련은 뭔가 더 극적인 걸 원했죠. 그래서 나온 발상, 달을 핵폭탄으로 폭발시키자. 작전명은 이 프로젝트. 이는 폭발음이었을까요? 아님 달을 지워버리겠다는 이였던 걸까요? 목적은 단 하나, 달에 핵을 터뜨려서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우린 달도 터뜨릴 수 있다. 사용 무기는 1킬로톤급 핵탄두, 발사체는 R7 로켓, 목표는 달의 북동부. 예산도 짜고 일정도 짜고 진짜 실행 직전까지 갔습니다. 그런데 그때 한 과학자가 말했습니다. 달을 노린 폭탄이 잘못 튕겨서 지구로 떨어지면 어떡하죠? 순간 멈칫.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조용히 묻혔습니다. 달은 그대로 남았습니다. 다행히도요. 생각해보세요. 인류가 달에 처음 보낸 물체가 우주인도 아니고 위성도 아닌 핵폭탄이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재앙이었겠죠. 달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. 소련 덕은 아니고 그 과학자 덕분입니다. 황당하지만 실화, 디스남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달보다 소중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.